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네! 1년 반 전 2016년 10월을 기억하십니까? 네. 2016년 10월은 그 광화문은 해방구였습니다. 그들은 종북 좌파 세력들과 친북 좌파 세력들,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노총 떨거지들, 정교조 떨거지들이 광화문을 짝하고 도로킹과 같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업무를 통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그 해방구가 바로 2016년의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을 창조하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하게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권 잡은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탄핵시켜버리고 정치 보복을 통해서 감옥에 인신감금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는 길은 인민민주주의요 사회주의요 그들이 가는 길은 바로 대한민국의 공산화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16개월 지난 지금 뇌물 한 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지금 한 푼도 때리지 못한 이 판결을 보셨습니까? 24년을 때리는데도 추징금 한 푼 없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발표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쓴 겁니까? 아니요. 아직도 이 주사파 정권을 믿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촛불 쿠데타 세력 권력 찬탈 세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뽑히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순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억압을 받는 나라, 그 김정은에게 손을 잡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불쌍한 나라였습니까? 김씨 왕조가 김일성 때는 3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굶겨 죽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김정일과 김정은은 유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북핵을 폐기한다고요? 4월 27일날 김정은 악마하고 악마의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핵이 무너졌다고 이제는 북핵을 폐기했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그것을 아직도 믿으십니까? 아니요. 4월 27일 오늘이 5월 22일 한 달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아직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김정은을 살려두는 겁니다. 김정은을 올해까지 좋으면 김정은은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김정은을 살리는 이 주사파 정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김일성을 살려준 게 누구예요? 죽어가는 김정일을 살려준 게 누굽니까? 여러분,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속이고 촛불 햇볕 망령을 들고 나와서 돈을 퍼주면서 대중과 노무현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살려주니까 이제 이 문재인이가 죽어가는 김정은을 살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사회, 시장경제의 사회,
혹독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주사파 정권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경제는 1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요.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젊은이들 아르바이트도 없어. 자영업자 700만 다 노사남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좌파 경제팀들은 무엇이 잘못했는지 핑퐁만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경제가 다 죽었는데도 이 좌파들은 서민 얘기하면서 아직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년 2년 연장하고 난 다음에 성과급을 하지 않으면 정년 일자리는 반토막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성과급 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때문에 17%밖에 못 받던 사람이 대통령 되고, 정년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다 국민 다 죽어도 민노총만 살고 정교조만 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청년의 일자리는 반토막 난 겁니다. 정년 연장 2년하고 성과급,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0년 동안 330조 들어가는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리겠다는 거야. 어제 아래 통과했는 법안에서 국영에 뭡니까? 3조 몇천억을 또 일자리를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있는 이 미친 정권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권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들은 민노총의 정권이고, 그들은 종교조의 정권이고, 그들은 북한 김정은과 손잡고 있는 친북 종북 정권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아직도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방송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박영수 특검이 3개월만 하면은 뇌물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그랬어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누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 줬습니까? 아니요. 검찰에서 국정원 특별비 개인으로 섰다하면서 선거예요? 지금 검찰 발표한 게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망해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김정은한테 적하 통일되면 제일 먼저 누가 죽습니까? 제일 먼저 문재인 씨가 죽는 거예요. 지금 드루킹이 좌파, 소위 말하는 야당이 잘해가지고 드루킹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저것끼리 자리 다툼하다가 드루킹 나온 거 아니에요? 안희정의 미투가 야당이 잘해가지고 안희정의 미투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저것끼리 좌파들끼리 이제는 국민들 다 속였으니까 권력 다툼하고 장기 집권 업무하기 위해서 권력 잡다가 주사파들이 바로 친노파를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언론 방송이 털어주는 대로 듣고 싶은 얘기만 털어주고 자기들의 속내는 털지 않고, 드루킹의 김경수가 후보 당시에 문재인 씨 후보 당시에 비서실장이잖아요. 김경수 보좌관이 돈 받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덮어요? 지금 청와대의 문고리 1인방, 제1부서실에 비서관이 돈 200만원 받았는데, 아, 그것은 경공모에서 주는 관례적인 거다. 이 썩어빠진 인간들이 정신이 없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드루킹을 특검하려면은 김경수 잡아들여야 되잖아요. 송인배도 잡아들여야 되잖아. 김정숙이도 특검 대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오른팔, 자기의 문고리 1인방, 그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은 문재인까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비서관이 돈을 받았는데도 잘못한 줄 모르고 그것은 관례적인 것 같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1년 6개월 전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1년 6개월 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덮어씌우지 마라 말이에요. 경제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최고의 경제 실업률, 청년 실업률, 최고의 공장 가동률, 최악의 공장 가동률, 물가는 물가 내려오르고 실업은 실업이 때로 생기고 자영업자가 2만 8천 명이 1년도 안 돼서 다 잘려나가고 일자리가 없고 공단마다 중소기업 공단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좌파 정책이 좋다고 아직도 국민 세금을 젊은 사람들한테 공깃돌 주듯이 던져주는 그 포퓰리즘 정책이 좋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의 국가의 국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국간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이 무능한 정권, 이 문재인 무능한 주사파 정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광화문을 해방구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빨갛게 만든 촛불 쿠데타 세력이고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정치 보복하고 있는 권력 찬탈 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진주의 얼들같이 우리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날 서울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서울역에서 빠져나오는 시간만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 계신 진주 시민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언론 방송을 들어보셨습니까? 10만 명이 모이는데도 언론 방송에 한둘 나오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100명 모이는 좌파들은 언론 방송을 실어주고 매주 10만 명이 모이는 이 집회는 의도적으로 실지 않는 언론가 다 막혀버리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제갈로 물리고 구속시키고 보수우파를 불태우면은 좌파들은 욕 한번 해야 되겠구만. 좌파 새끼들은 남아서 남을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 잡아먹히면은 보수우파보다도 제일 먼저 숙청당하는지 뭐라고요? 좌파들입니다, 좌파들. 좌파들이에요. 박헌정이 못 봤습니까?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그들과 색깔이 비슷한데 반동을 하고 있는 반동분자들, 좌파들을 제일 먼저 죽이는 겁니다. 이제 깨어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먹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유튜브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왜 뇌물을 안 먹었는지, 왜 검찰이 증거를 대지 못하는지, 이제는 새빨간 거짓말에 이 권력 잔탈 주사파 정권의 거짓말에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북강병 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위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보루인 그런 정신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고등학교 39회 출신이신 전 기무사령관 삼성장군이신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양심, 인권 변호사로서 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변호사로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얘기 못하겠다. 우리 인덕기 건국회 회장님 아까 연설하셨어. 박근영 이사장 남편 되시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말을 숨을 못 들겠는데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만 더 먼저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3선 의원이에요. 대구에서 제가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만히 지금 국회의원들 같이 고개 한번 돌리면은 4선, 5선, 원내대표, 당대표 그냥 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 제껴버렸습니다. 왜 버린지 아십니까?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불의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한테 정의가 올바르다고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닥뜬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제 신북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공산주의자 하고자 하는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하고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사탕은 금방 녹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을 지키고자 하는 여기에 많은 애국 국민들이 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울역에 10만 명 이상이 모이겠습니까? 자기들 돈 써가면서 경남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그 과정들을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래도 나보다는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주의 미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주사파,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몰아내자! 다들 마이크 좋을 때 서태관 대표님 한마디 하셔야 돼. 자, 여러분, 우리 허평한 대표님도 삼성 장군이십니다. 대한민국이 기무사령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에 진주에 39의 진주고등학교 출신이신데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스팔트에 마이크를 쥐고 목이 터져라 저랑 같이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지 못해도 그것이 열정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이고 그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허평한 기무사령관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진위원을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세요. 정말 오늘 감개무량합니다. 조진 의원께서 우리가 한창 덕수궁 대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칠 때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오직 이 한 분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얘기를 제가 하려 했는데 본인이 하셨는데 이분은 대구시 달서구에서 그냥 국회의원 3선 내리 하신 분입니다. 그냥 있으면은 정말 원내 총무 당대표 다 쓸 수 있는 분이고 그 당시 홍준표를 꺾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한테 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군님, 저 욕심 없습니다. 저 하나라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저 억울한 진실을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장관되고 국회의원되고 한 사람들이 전부 입 닫고 있습니다. 저 하나라도 정말 나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감동을 먹고 지금 1일 넘게 같이 이렇게 행제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진이 멸렬되고 다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래도 이분이 목숨을 걸고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리 돈 써가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고 주말에는 서울역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저 나이인데 70입니다. 손자 데리고 팬이셔야 될 나이인데 내 아들 마을 손자 손녀가 김정은이를 소령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딥니까? 우리 조선 역사를 보십시오. 고려 역사를 보면은 왕이 잘못하고 배설아 진을 잘못할 때 가장 먼저 꽃게를 들고 밀나라를 일으킨 것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팔만 선민이 모두 불태워 죽으면서 싸워 죽인 곳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현재 동료 여러분, 저희들을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우리 마음 갖고 안됩니다. 이제 태극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세요. 어떤 분들은 태극기가 무슨 힘을 쓰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이번 헌법을, 연방제 헌법을 만들려고 자유를 없애고 자유통일의 자유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바람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문재인 권위 넘어갈 뿐 했는데 우리가 매일 떠들고 진실을 알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하니까 이 양반이 정의를, 진실을 알은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정말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낱낱이 하나하나 밝혀내니까 한 분 두 분 깨어나서 이제는 진실을 다 알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절반은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주시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심판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없애고 자유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진주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저와 우리 조은진 행제, 우리 친구 동료들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